몇 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됐던 빌라를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작업에 투입된 청년들. 얘는 살려야 되고 얘는 버려야 되고. 뜯어진 벽지와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 그리고 해진 장판들을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수리 전 내부 철거 작업 때문에 더욱 어수선하기만 한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아, 아니, 이런 집은 좀 좋은 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천장 다 뜯고 그래서 천장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랑 전부 다 다시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창도 다시 갈 거라서. 근데 참고로 이런 집은 매우 양호합니다. 저희 어디 갔었을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도망간 것처럼 모든 건 그대로 먼지가 가득 이렇게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은 아예 못 들어가요. 못 고칩니다. 지금은 비록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철거 작업 후 한 달 정도 리모델링 작업을 거치면 빈집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수리 작업에 참가한 한 청년이 이 집에 거주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건물 1층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 신축 건물과 별다를 바 없는 깔끔한 내부. 깔끔한 주방 가구와 도배가 잘 돼 있는 거실. 그리고 환한 화장실 타일들. 따로 설명을 듣기 전엔 누구도 빈집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완전 그냥 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뜯고 있는 집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다 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완전 부셔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 물이 안 내려 있어가지고 하수가 완전 막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오물 같은 데서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일단 등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하여간 좀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흔히 아는 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단 전등 하나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화재 경보기도 장착했다. 작업실을 겸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했으나 높은 전월세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빈집은 주거난의 대안이 되고 있다. 월세를 아끼는 혜택을 입다 보니 빈집이 있던 마을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가족과 지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원룸 살고 청년들 그냥 있는 대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옆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도 거의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어머님들이나 저 어르신들과 저희들이 좀 약간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